근데 랄레의 롱판에는 트린다미아 미드입니다. 트린다미아가 미드에서 티아멧을 든 다음에 굉장히 빨리 미드 푸쉬를 하면서 로밍을 계속 다니면 또 유채화가 크게 버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채화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굉장한 유틸성을 자랑하면서 게임을 뭔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트린다미아도 그리고 왕규챔이기 때문에 미드에 가서 유지력으로 은근히 또 버티면 역겹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대가 미드랭톤인 것 같은데 지금 집중공격 미드랭톤인 것 같거든요. 아무도 지금 저가 미드트린이라는 것을 녀석이 눈치채고 지금 X됐다 이거. 아 이거 미드랭톤은 좀 무서운데. 아 나 이거 왜 이 스킬 안 딜 안 들어가요? 원래 빠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미드랭톤이면 일단 무조건 그냥 숨만 쉬어야 되거든요. 갱으로 갱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집공 미드랭톤이기 때문에 저만까지 들고 온 아주 괴랄한 녀석이기 때문에 깝치면 좋겠답니다. 아 저건 손했는데 저렇게 되면 아 왜 이거 안 맞아? 이거 원래 비껴치기로 맞는데 짜증나네. 이렇게 되면 에코가 2킬이라서 좀 많이 게임이 암울해지거든요. 이게 CS 뭐 몇 개 놓치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어차피 레넥톤한테 괜히 불변 잘못하다가 CS 진짜 하나도 못 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타워한테 맞아주시네. 그래서 유지력으로 버텨야 되는데 레넥도 유지력이 좋아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레넥은 원래 탑에서 만나도 역같은데 지금 미드에서 만나니까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아무래도 시바나라서 뭐 기대할 것도 없는데 X된 것 같아요. 다행히도 레넥톤이 CS를 좀 몇 개 흘렸네요. 아 저 두 개 못 먹겠네. 아씨 대포만 먹으면 되죠. 진짜 역겹네. 일단 물약 먹어주고 점하기 때문에 킬각 잡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킬각 절대 주지 않고 물약 먹어주고 어차피 뭐 레넥은 미친 거 아니에요? 뼈방패까지 들고 왔어 이 녀석아. 뭐 말도 안 되는 킬각을 잡으려고 하고 있네. 그래서 레넥 노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쁘지 않거든요. 피 회복하고 이거 레넥 혈기 못 채우게 계속 조롱 써주면서 레넥 노플 나이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랑 띨빵한 랭톤 형님들 정글 이용해서 죽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보니까 그 미드 트린다미어를 보고 굉장히 부들대면서 어떻게든 랭톤을 이득을 좀 챙기고 싶어가지고 아주 벌렁벌렁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뭐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형님들 굴하지 않고 트린다미어 하면은 원래 아 잠깐만 이거 트린다미어 티아멧이 먼저거든요. 사주고 10만 사준 다음에 바로 미드로 복귀합니다. 이 트린다미어는 굉장히 왕규형 트린다미어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티아멧만 천천히 최대한 나오는 방향으로 하자. 아 대포 죽나? 랭톤이 라인을 또 확 팍팍 밀어주진 않아요. 오, 열심히 밀어주네. 잠깐만. 아 대포로 밑점사 너무 당했네. 제가 플래시랑 유체가 다 있기 때문에 랭톤 손쉽게 요리할 수 있거든요. 아 물론 갱의 도움 없이는 절대 트린다미어로 랭톤을 템이 한 어느 정도 뜨기 전에는 솔킬 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레넥톤은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레넥을 했는데 지금 저만까지 들고 저한테 모든 플래시를 다 썼는데 오히려 1대스를 박아버렸기 때문에 레넥톤 지금 기분이 더럽게 뻔합니다. 레넥이 그냥 스턴만 걸고 빼면은 아, 나 비약팀 찍었는데 아, 라인 밀어야겠다. 이거 아, X됐다 이거. 탑에다가 찍어줬는데도 저거 죽어주면은 뭐 아직 안 받고 죽어주면 답 없는 거라. 근데 여기 기어 나와가지고 대놓고 먹으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바로 형님 머리 빠지는데 예쁜 그냥 죽여버리고요. 이 유체화를 또 들고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 방금 전에 왜냐면 예쁜 W를 과일계를 먹는데서 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피 회복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역겹게 딜교환을 해주다 보면 형님들 순식간에 완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나쁘지가 않죠? 집에 와서 티엄에 뽑으면 이제 뭐 게임 쉬워집니다. 아, 레이턴이 왜 자꾸 여기서 라인을 미친 듯이 밀어대지? 아, 이게 이래요. 딜교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역겹지만 이게 원래 형님들 살아남기가 좀 힘든 조합이에요. 트린으로 아 그냥 쓸게요. 레이톤 뭐 노저마 노플이라고 잘못 브라핀을 칠 뻔했는데 어차피 집 타이밍 잡아야 할 때 썼던 거라서 뭐 한번 갔다 오면 돼요. 그때 바로 신발이랑 공격수포 신발을 사줌으로써 저 유틸상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바로 미드로 복귀합니다. 레이톤 상대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저 친구는 뭐 좀 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레이톤 템이 나올수록 저한테 그냥 악어 가죽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생축하고 있지만 저의 참담한 운명은 어차피 이미 뻔하거든요. 저런 노잼 사기 챔피언으로 미드에 온 것부터가 여성은 아주 야비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뒤지세요. 못 뛰시잖아요. 아 죽었다. 아 이거 평캔 한 번 난 거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실수를 해버렸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형님들. 어쨌든 이득이에요. 이제부터 그리고 이렇게 티함에 나오면은 라인 계속 먼저 밀고 원래는 상대편 칼라브리 같은 거 계속 훔쳐주면은 되게 답 없거든요. 티함에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로 튼다면 평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티함에 터트려주고 톡톡톡톡 터지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녀석이 워낙 야비한 랭크도 플레이에 픽했기 때문에 심하게 괴롭혀줄 수는 없지만 뭐 이미 지금 나쁘진 않아요. 에서 내려가는 거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칼라브리만 쏙 뽑아 먹어주고 바로 역겹게 다시 미드 푸시. 여기서는 홀레버터 뛰어오지만 해봤자 뭐 소용이 없죠. 딜교환 해주면 상관없어요. 개값치네. 끝까지 들어갈 걸 그랬네. 유채화가 풀이 3초 남아가지고 살려줬는데 만약에 유채화 지금 풀 돌았었으면 들어가서 죽여버렸을 텐데 약간 살짝 아쉽네. 레이톤 그때 풀 돌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리더 방해하려고 하네요. 뒤지셔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뭐야 수만 좀 센데? 근데 나쁘지 않죠. 이게 원래 지금 레넥이 좀 솔직히 에빠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지 사실은 원래 훨씬 더 괜찮거든요. 알리스타가 왜 어깨 왔죠? 밀어주고 일단 지타임을 잡을게요. 이게 레넥이 상대일 때는 지타임을 잡기가 또 껄끄럽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실 킬 따라 못 치고 초반에 레이톤 풀 빼주면서 시바나한테 킬 몰아줬잖아요 형님들. 그래서 사실 시바나가 캐리해야 되는 그림이 맞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버스 타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어시트가 3개인 게 지금 약간 아쉬운 거지. 결국에 미드 주도권이 지금 저 킨다임한테 있거든요. 레이톤은 딱 초반에 유풍기한 금방 오는 챔피언이라서 이미 이런 구도로 가면은 그렇지 아주 심기가 불편할 텐데 저를 상대로 뭐 텐다면을 뽑았다고 저렇게 부들대면서 레이터를 뽑는다고 카운터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성장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칼라브리 같은 거 계속 빼먹어주면서 에코 정글 들어가줘도 되는데 일단 미드 라인 먼저 밀게요. 지금 벌써 1레벨 차이 나죠 이제. 저랑 딜교환 할 생각 못하죠? 꾸준하게 맞고 좀 정신 차리고 있죠? 어차피 우리 시바나 여기 있으니까는 이쪽에 바로 들어가서 에코의 멍청한 정글 바로 빼먹어줬어. 이게 필수예요. 트린다면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야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에어컨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망해요. 이거 먹고 에코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밀게요. 아 저거는 약간 좀 너무 머네. 이거 그냥 밀자. 뭐야 전령. 슈바형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나름대로 꽤 끔찍한 팀타임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는 것 같아. 왜냐면 혹시 레넥 상대로 20개 차이 벌리면서 이 정도로 미드 주도권 잡는다는 게 약간 나쁘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일단 벤슈부터 조지러 갈게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와드가 돼있으면 못 잡는데. 어 잠깐만 얘 안 뺀다. 게임 싸움 지금 뭐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아주 건방 져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형님 딱 길게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2로 빠져주게 되면은 제가 트린다이면 또 형님들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방금 칼 같은 각으로 나쁘지 않았죠? 마치 트린다이면의 장인처럼 보였잖아요. 레넥톤 지금 이미 얼이 빠져서 아마 정치당하면서 지금 이미 형님들 제가 봤을 때는 미드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미 지금 정치를 당했거나 아니면 에콜 정치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정신은 아닐 것 같아요. 집에 갔나 설마? 그 레네톤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유체화가 버프되면서 이렇게 가면 후반에 가도 별로 유통기한이 안 오거든요? 나가진 않았네 레네톤. 이거 해볼만 하죠? 이거 궁이 없어서 뺄게요. 하지만 미드 라인이 타고 있다는 사실. 레네톤은 멍청하게 앞에서 왔다갔다 거리면서 제가 궁이 없어서 고작 한 타이밍 노려보려고 했지만 그 사이 상대편의 미드는 라인이 시서시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레네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거죠. 여기서 저렇게 후분에서 뛰어오지만 저렇게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일단 와드 박아놓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에콜 찢어버릴 준비를 또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일단 아이템들의 세팅을 한번 해주고요. 에코 안오나? 알고 있나? 되게 멍청하고 죽여주고 시바나형 죽었네. 시바나형님이 저 약간 디바주당한 뒤지신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하네. 근데 이게 이런 플레이 해줘야 되거든요 트린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유틸성이 굉장히 일단 뛰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빼는 척 하면서 클라블이 또 스킬 해주고요. 미친듯이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상대편을 농락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형님들 알리사 지금 돌아오니까 다시 뒤로 넘어가서 히스 먹어주고 에코가 지금 우리 정글에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살짝 확인해주러 가고 싶은데 이미 저기서 먹고 뒤치기 준비하고 있네요. 빨리 가서 붙어줘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허무하게 궁을 빠진 에코는 제가 그 즉시 들어가서 이건 짬 좀 들어가기 약간 애매하네. 아 이거 이 자식이 아까부터 베인충이 탑베인이 좀 지금 나를 좀 이겼다고 지금 좀 잘하는 척이 좀 심하거든요? 살짝 기분이 좀 불쾌합니다. 그냥 전략 먹어. 나 미드 받아먹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탑이 좀 많이 망가졌네 보니까. 몰랐는데 개인충한테 지금 농락을 제대로 당하셨어요. 먹어주고 집에서 모랑 사올게요. 모랑 뛰어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베인도 그냥 모랑으로 쭉 빤 다음에 쫓아가면서 패 죽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이 다음에 바로 정수약탈자 올릴게요. 원래는 선 정수약탈자를 가도 되는데 몽판 같은 경우에는 모랑이 좀 좋아 보였거든요. 상대편이 날랜 녀석들이 좀 많아가지고 모랑으로 좀 두둑해 패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애들은. 그리고 이 유체화는 특성들 중에서 레벨이 오를수록
더 좋아지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저 레벨을 또 튕기면 레벨을 올리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 미드 버스 2렙 차이잖아요. 이게 워낙에 개걸스럽게 정글들을 먹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벨을 올리는 게 진짜 편하네요. 이건 먹자. 이거 참 못 막아요. 뭔데 못 막아주지? 죽었죠 저거는? 토끼리는? 여기까지 물랑 빨아주고 딱지를 이렇게 때려 부셔서 죽이는 거예요. 레이토는 과중에서도 미드를 밀면서 하루종일 미드에 처박혀 있었지만 전 이 이후에 바로 F에 빌어먹을 레드까지 빼먹는 귀여운 킹다이머이기 때문에 F의 정글은 이제부터 전번 저한테 제가 벌써 칼라블리 몇 번을 빼먹었는지 모르겠거든요. F의 정글이 이제부터 저한테 전부 다 탕납입니다. 먹어주고 이게 이렇게 빼먹어주는 게 상대 정글 입장에 진짜 엄청 말리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레넥은 그리고 이제 그냥 무술무한 존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자기는 나름대로 라인전이 세서 편안하고 기분 좋았지만 봐봐 이제 승도 보시죠. 이제 사실 게임을 질 수가 없어. 우리 베인이 저기서 20킬을 먹든 30킬을 먹든 게임을 그냥 질 수가 없어요 형님들. 제가 이제부터 에코의 정글을 계속 미친듯이 쉴새없이 빼먹을 거기 때문에 베인한테 어그로 안 끌리고 타워만 몸에게 딱 이 정도만 넣어주는 선에서 하고 바로 거기 빼먹어주고요. 에코의 정글에 저 정글 드린다면요. 이거 뭐죠? 뭔데 이게 미친듯이 무라만 척한 게 뛰어오죠? 그럼 도망갈게요. 뭔가 저 쌈싸먹으려고 지금 약간 좀 계략을 핀 것 같거든요? 아이 먹을게요. 뭐야 아비. 아 토나 먹을걸. 아 바텀 밀러가면 돼요. 트린다이버 또 이럴 때 사이드에서 또 굉장히 최강자기 때문에 바텀 밀러가서 형님들 실수없이 유체화 유체화 전멸 트린다이버라서 얘 잡히지도 않아요. 도망도 오지게 빠르게 튄단 말이에요. 상대편 저렇게 봐봐요. 게임이 불리해지니까 아주 마음이 초조해져가지고 미드 모여를 하지만 저희 귀여운 트린다이머가 바텀에서 이런 식으로 타워를 뚝뚝여버리게 되면은 레네가 마음이 급해서 저렇게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타워를 뚫기는 속도가 워낙에 말이 안 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미 타워는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상대편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거든요? 매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레네를 따위 붙여서 죽인 다음에 아예 차라리 이게 한눈파네요. 죽일게요. 이렇게 정신 차려봤자 소용없어요. 2차 켰거든요? 선도 빠졌죠? 잊으셔야 돼요. 잊을 때가 됐죠? 이런 식으로 궁까지 아끼면서 멍청한 레이톤 농락시켜버리는 거예요 형님들. 이 트린다이머가 이런 플레이를 해주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베인도 저렇게 뛰어오지만 전 이미 유체화 버프된 유체화를 형님들 키면서 도망치면 그만이기 때문에 상대편은 저한테 농락을 당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습니다. 바로 골렘까지 빼서 먹어주고요. 트린다이머 그리고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분당 CS 10개 만들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일단 뺄게. 그 달 사이에 또 우리 편 딴 데서 이득 어차피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정책 타자 나오거든.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난 거야. 이거 나오고 이제 무한대 대원까지 뽑아주면은 랭토는 진짜 저 못 맞거든요. 사이드에서 저 아무도 못 맞거든요. 다 주고 피나 다 주고. 아 근데 우리 편 너무 다들 잘 컸네. 운영적으로 너무 다들 훌륭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몇 명 정도 더 똥 쌌어도 저의 귀여운 트린다이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다른 라인 뭐 그렇게 빡쳤죠? 비나한테 그때 맞더니 지금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하나님만 이게 나이트 오 근데 세긴 세다. LC 그 와중에 죽을 뻔했거든요? 이 베인이 잘 커봤자 진짜 캐리가 안 되는 판이라서 좀 하기 싫겠다. 이미 우리 용도 3개나 먹어놨는데 그래도 뭔가 상대편이 원래는 15분 서렌을 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베인이 좀 잘 커서 서렌을 안 치고 지금 계속 버티는 것 같아요.
부서주고 있다 이렇게 좀 더 빼먹어줄게요. 아 이거 알리스타라서 차마 좀 들어가기 하셨었네. 알리스타한테 들어가면은 쓴다면은 좀 부대기 화가 순식간에 돼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뺄때 빼더라도 이건 클라블이 바로 스킬 해줘야 됩니다. 잡아주고 너무 세죠? 이게 트린다면 진짜 왕비 미드 트린다면 하게 되면 또 더티 파밍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왕비가 잡기가 너무 쉽거든요. 한번 주도권 잡으면 절대 안 놔주는 데다가 뭐 정말 다 빼먹을 수 있어가지고 에코는 계속 성장 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상금 벌써 700원 들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했는데 완벽한 트린다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알리스타 여기서 자꾸 시야 잡으러 나오고 알리스타가 아무래도 트린한테 조금 좋다 보니까 기어 나오네. 이게 좀 멍청한 악어 좀 둘다치면 뚫게 펴줘야 될 것 같아요. 아파 죽으려고 하죠. 초반에 까치던 모습은 문제가 이제 없죠. 궁 아끼고 상황 좀 볼게요. 궁은 웬만하면 아끼는 게 좋아서. 오랑 빨아주고 이런 식으로 다 잡아주고요. 얘 트린다이머가 잘 크면 원래 게임이 노답이에요 형님들. 다행히도 랭에톤이 초반에 멍청한 무드를 해줘서 굉장히 게임이 쉬웠는데 어쨌든 이번 판에는 조금 상대가 어려웠는데 원래 이게 야스오나 피지 상대로 또 은근히 좋거든요. 그런 챔피언들 나오면 또 뽑아주게 되면은 굉장한 카운터픽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님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